네, 이곳은 진주에 위치한 장난감 은행 은하수 동산입니다. 이곳에 오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아동 도서도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인기 만점인 은하수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러 이곳에 오셨나봐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와서 이용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여기 밑에 놀이방도 있고 책도 벌식도 있는데 장난감도 있고.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아이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안녕.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분들, 나도 한번 은하수 동산을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소개해 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하수 동산 장난감 은행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네, 저희는 회원가입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진주시에 소재하신 그 시민이시라면 네, 연회비 2만원으로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연회비 2만원 정말 저렴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 장난감의 위생관리, 세척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세척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가 지금 적외선 소독기 하고요, 플루곤 이라고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세척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세척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우리 아이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완벽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 후 연결해서는요 은하수 동산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곳은 진주에 위치한 은하수 동산입니다. 1층에는요 체험과 전래 놀이방 그리고 놀이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2층에는 장난감 은행 도서 대여실과 3층에는 다목적 강당 교육실, 옥상층에는요 야외 학습장과 모래 체험장이 층마다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아이와 함께 지금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우리 아들인가 보다. 일로 오세요. 네, 여기 딱 있어요. 엄마 인터뷰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네, 센터가 집 근처에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가 몇 살이에요? 네 살이요. 오늘 네 살짜리 아이는 어떤 체험을 좀 했어요? 네, 오늘은 아기 놀이 체험이 있어서 네, 장난감 만들기 네, 재미있게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은하수 동산, 지금 열심히 목마를 타고 있는 아이도 보이시죠? 제가 한번 우리 왕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여기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왔어요. 엄마랑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엄마랑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가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여긴 또 왕자님이 있다면 공주님이 빠질 수 없겠죠. 공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한번 웃어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공주님, 여기 오늘 누구랑 왔어요? 이모요. 아, 이모랑 왔어요. 이모랑 뭐 좀 해봤어요? 만들기 수업 해봤어요. 만들기 수업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 이모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요. 오늘 고마워요. 자, 두 아이들 제가 인터뷰해봤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이곳 만들어주신 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은하수 동산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을까요? 네, 진주시에서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은행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유아 놀이터, 놀이체험교실, 육아사랑방 많은 프로그램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늘공원 있습니다. 하늘공원이면 왠지 야외공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모래체험장과 야외학습장, 특히 채소, 식물, 여러가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제가 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그렇죠. 매일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분이 오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령대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에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평소에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엄마, 아빠, 이곳에 우리 아이 손잡고 꼭 오셔서 주말에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렬한 LTE 김여민이었습니다.